마지막 주도 됐어, 그쵸? 아,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행복을 만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노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를 생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잉어를 잡아가져왔는데 잡으려고 그렇게 잉어를 이렇게 눕혀놨는데 잉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노인이 그 잉어를 바닷가에 놔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닷가에 또 뭔 고기를 잡을까 하고 나갔더니 잉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걸 놔줬던 잉어인가 봐요. 그 잉어가 어떤 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노인한테. 그래서 그 구슬을 집에 갖고 왔는데 그 구슬을 가졌는데 그 집이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옆집이 아니라 이웃에 어떤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그 이웃에 그 노부부가 잉어에게서 구슬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노파가 술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슬을 뺏어 가져갔어요. 뺏어 가져가가지고 이 노부부의 집은 이제 다시 가난해지고 노파의 집은 이제 그 구슬을 뺏어 가져갔어요. 근데 뺏어 가져간다고 해서 그 노파의 집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노인부부의 집에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기르고 있는 고양이와 개가 있었는데 이제 이 고양이와 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 이웃의 노파네 집에 가서 그 구슬을 뺏어오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와 개는 그 노파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지가 많았어요. 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를 다 모았어요. 너네들 빨리 모여 막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너네들 주인이 우리 주인한테 구슬을 뺏어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그 구슬을 뺏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가 무서워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그 구슬을 뺏어가지고 몰래 줬어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뺏어가지고 막 오다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개는 이제 밑에 이제 헤엄을 치고 개 위에는 등에는 고양이는 더 조그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 위에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탔어요. 타고 구슬을 이렇게 입에 물고 갔어요. 고양이가. 그러면서 타고 있어. 개가 가다가 야 고양아 너 구슬 잘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물고 있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이게 계속 구슬을 잘 가지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고양아 너 진짜 구슬 잘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물었어요. 가다가 또 의심해가지고 너 진짜 잘 가지고 있지? 그 구슬 우리 주인한테 갖다 줘야 돼. 진짜 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그 잘 가지고 있다니까 왜 물어? 이러니까 구슬이 탁 떨어졌어요. 바닷가에 탁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슬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주인한테 가가지고 구슬을 사실을 이렇게 찾아올려다가 고양이가 입에 이렇게 물고 오다가 다시 강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구슬을 잊어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그 주인집에 가서 살고 고양이는 무서워가지고 못 간 거예요. 이제 거기를. 왜냐면 구슬을 잊어먹었으니까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됐어요. 고양이가. 그리고 외롭고 있는데 어느 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슬금슬금 갔어요. 바닷가에 강에 갔는데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잉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내가 배가 고픈데 저거라도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잉어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먹다가 보니까 그 잉어 속에 그 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구슬을 가지고 막 주인집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달려가가지고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개는 쫓아버리고 이제 고양이는 들여서 막 사랑으로 막 너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개가 쫓겨나면서 뭐라냐면 너 때문이야. 어? 고양이한테 너 때문이야. 네가 좀 잘 갖고 있었으면 어? 내가 이렇게 안 쫓겨났을 거 아니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라냐면 개한테 야 네가 자꾸 물으니까 내가 자꾸만 그래 잘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다가 떨어졌지 이렇게 서로 남의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행복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의 탓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글귀를 봤어요. 누가가 보내줘서 봤는데 어떤 노부모가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아들이 이제 판사를 만들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들만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서 판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판사가 됐는데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부잣집 딸을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엄마는 농사를 막 열심히 지어가지고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을 농사 지은 거 갖다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는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갔어요. 와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집에 띵동띵동 하고 눌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손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손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부잣집은 어떻게 하고 사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책꽂이에 보니까 특별하게 있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 시어머니가 이거는 노트가 특별하다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 부자도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가계부에 뭐라고 써졌냐면은 천년 10만원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달에 봤더니 또 천년 10만원 또 그 다음 달에 봤더니 또 천년 10만원 1년치를 다 봤더니 1년치를 그 달, 그 날짜에 항상 그 날짜에는 천년 1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 10만원이 뭔가 10만원이 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부모님이 아 이 날짜에 내한테 용돈을 붙여준 그래 내가 천년 10만원이 내한테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서글픈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골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아들을 판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내가 천년 소리나 듣고 며느리한테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가 분명히 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전화를 받게 시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왜 벌써 내려가셨어요? 주무시고 가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천년이 감히 그 부잣집에 어떻게 자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이 아들이 뭔 소린가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으니까는 이 어머니가 뭐라 궁금하면 너네 책꽂이에 가서 그 유명한 저기 노트를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저녁에 아무 소리 없이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노트를 보니까 진짜 천년 10만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판사니까 이 마누라를 욕을 하자니 판사로서 채통이 떨어져서 안 되겠고 때리자니 소문나면 판사가 사람을 때리는 해서 안 되겠고 이혼을 하자니 판사가 또 이혼을 한다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이혼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처갓집 갑시다 이래가지고 애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처갓집을 가는데 바리바리 막 자기네 집에 가니까 좋잖아요. 그래갖고 바리바리해서 싸가지고 가는데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싸갖고 왔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사위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 아내를 못 들어가고 이제 바깥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모가 판사 사위님 빨리 들어와 밖에서 뭐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천년 아들이 감히 그 부잣집에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야 그게 뭔 소리냐 이러고 사위가 화가 나서 집안에도 안 들어가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 자기 아내 할 것 없이 세 사람이 그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싹싹 빌고 나서 이 시어머니 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렇지 않아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건 너 때문이야 하는 거는 사실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실 언어로 그렇게 쓰면은 남한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 언어를 써야지 우리가 사실 언어를 쓰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드는데 사람들한테 정말 감정 언어로 그래 너 잘했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너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그런 칭찬을 해줘.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속상했는데 막 까고작질 해가지고 막 호배 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해야지 그 상대방에 또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질뱅이를 이제 일으키신, 이제 치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내 대신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니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니까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9시는 여기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종교로그 달력은 제3시에요. 오후 3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9시에서 6을 더하는 거예요. 정교력은 6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 정교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9시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질뱅이가 자기를 구걸하는 자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이제 메워다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질뱅이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메워다가 거기를 갖다 놨어요. 성전 문 앞에다가.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 있죠.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구걸하는 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합니다.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애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그죠?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이 없고 뛰어서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을 구걸하는 자임을 알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놀라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행각이 모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주는 말을 행복의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생명을 주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생명 주신 이에게로 주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팔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증거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랬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도 보면 빌라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을 약속하셔요. 약속을 하시고 2장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해서 행복에 만드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말로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말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안절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 안절병이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이제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성모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요. 그들이 아니 그 지금까지 앉아서 안절병이었는데 어떻게 그 구걸하는 자가 걸을 수가 있을까, 참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아주 천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주님의 이름은 뭐냐, 그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안절뱅이는 걷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렇구나. 은금보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얻는 것이 더 낫구나. 그러고 고백을 했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자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손을 잡아 주었더니 걸었다 그랬어요. 소금이 얻고자 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낫고자 했을 때,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도 나는 간절함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저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나에게 항상 주님이 여기 계셔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의 69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의 69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 믿고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은과금? 은과금은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심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손 한 번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만 이렇게 내밀어도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만 잡아도 그렇게 많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형편과 조건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행복을 만들어주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래요. 안질뱅이가 선 것을 왜 너희들이 귀하게 여겨? 어? 주님을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한 거지. 주님을 봐야지. 왜 내 손을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어. 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어?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야. 죽은 것을 살리셔서 하늘에 갔다가 영으로 오신 것을 보았거늘 너희들은 몰라?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왜 나를 봐?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사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해결하려면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신약 7장 21절에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럽니다. 가슴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뭐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성전에 계셔야 되고 무엇을 해도 항상 먼저 주님한테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의 422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신약의 422쪽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수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들이고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왜냐하면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어야지 맏아들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죠.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고 우리는 죄가 있죠.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에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생명수를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아들이라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0여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훈련을 받을 때도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시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삶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꾸 날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만들어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미리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너희가 예수를 넘겨줬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넘겨줬어요. 예수를 넘겨주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부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인을 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빨리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어. 거기서 너희들이 죽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빨리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288쪽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1288쪽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지금 뱃속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배도 준비해 놓고 풍랑도 준비해 놓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로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물고기가 우악 하면서 터에서 육지에다 내놓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한 일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개와 고양이와 같이 서로 남의 탓하지 말고 다 그래 내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말 안 시켰으면 물이 안 떨어졌을 텐데 그래 미안해 이랬으면 이렇게 안 쫓겨났겠죠. 그런데 네가 너 때문이야. 네 때문에 나 쫓겨났어. 너 때문에 내가 구슬을 떨어뜨렸어. 막 이러면서 서로 남의 탓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고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허랑방탕 그 자기에게 준 몫을 가지고 남의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면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 이제 다 먹고 허랑방탕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를 먹냐면은 지엄열매를 먹고 삽니다. 지엄열매는 그 나라의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인데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막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탕자가 생각하는 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많은데 품꾼들도 얼마나 잘 먹는데 지엄 열매는 이거는 돼지밖에 안 먹는 열매를 내가 지금 먹고 있네. 나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어도 하나님을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러면서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면 탕자가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시험이 들잖아요. 나는 큰아들인데 이렇게 삐빠지게 일하고 이러는데도 내한테는 옷 한 벌, 뭐 한 벌 그런 것도 안 해주는데 쟤는 뭔데 소를 잡고 막 돼지 잡고 난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칭찬하고 좋은 말 아니 다 죽어가는데 거기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죽을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당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안 데려가시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막 상처받는 말 당신이 말이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런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행복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 번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쵸? 우리는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